아니 무슨 올드가 왜 이리 잘함? 카밀이 왜 올드니? 아! 아니 하체에 왜 계속 발리냐고! 사이언 발랐는데 이게 뭐야? 헤헤? 이번에는 아르카나 카밀 한번 더 가자. 정교함이 없다면 아르카나 카밀! 오 마이 갓드! 아니 재밌나 저거 레넥톤? 아니 악어하면 재밌냐고. 아니 상남자면은 딜규환을 예쁘게 해야죠. 왜 지만 때리고 튀는 악어랍니까? 왜 EWQE 하고 도망가냐고. 나도 때리게 해줘야지. 맞잖아, 나도 때려야지. 지만 때려. 카밀로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천갑 사포. 이걸 가야 돼? 여러분들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닐 때 어깨 피고 다닙니다. 하지만 문신 형님을 보면 어깨를 좁죠. 지금 카밀이 그 상황이야. 문신 돼지 남자 나왔어. 어떻게 어깨 좁아야지. 일교 이득. 오 이 자식아, 참치 이 자식아. 내가 두려운가? 할 거면 극딜교.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아 저거 하면 재밌냐고. 저 짓거리 재밌냐고요. 저. 재밌다. 나도 한다 이 자식아. 아, 나도 해. 너만 해. 나도 할 거다. 집에 가면 너 끝난다 나. 덤벨 종교. 아유. 집에 가면 너 끝난다 나. 저 악어가 딜교환이 너무 화나. 야 너무 빠른데 태야. 으차 이거지. 으차 악어 누구 가는 척만 하자. 아니야 소코야 그냥 가. 그냥 가 제발. 욕심버리지마. 욕심내지마. 그냥 가야돼. 99% 죽는다. 악어가 여기 고개 내미는 순간 이성이 뒤집히면서 안 갈 뻔했어. 참아 이성 지켜. 아 이제 골드는 거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완구라고 해야 될까? 완구. 저 레넥톤은 제 완구입니다. 전에는 깃털렸지만 이제는 완수. 레넥톤이라 보면 돼. 레넥톤. 용 먹었고 사려야겠네. 용 먹었으니까 사려줍니다. 어제에 나였으면 무지성 딜교환 했겠지만 오늘의 난 다르다. 오우야 죽을 뻔했네. 어 저항도 어젠데? 어 미안 미안 어씨 왜이래 이거. 악어야 왜이래. 갱 왔니? 아 왜이래 이거. 오우 왜 레넥톤은 저것만 할까? 멀박해 멀박해. 제로셋 커트. 꼴밖에 한번 하고 튀지. 너만 그거 하니? 저것도 없잖아. 끝. 선 넘었잖아. 너무 잘해졌는데? 이걸로도 이제 슬슬 다이아 좀 가볼까. 그 정도 생각했다. 탑의 폐왕 악어를 치웠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성장했달까? 다 보면 바로 솔킬입니다. 오면은 레넥톤 겁에 집어먹었죠 겁에. 오! 왜 잘하는 듯이를 쉬어? 압박감 느끼면서 집에 안 가기! 집에 안 가버리기! 는 집에 갈게. 대신 화났죠? 집에 안 가기! 가는 척 승리등! 미치겠다. 이 재능! 이 재능! 제라스는 소가 없죠. 아니 무슨 올드가 왜 이리 잘함? 카밀이 왜 올드니? 아! 아 레넥 형 미안! 알겠어! 알게 버렸다고! 여러분 이제 장막이 좀 거치십니까? 무슨 골드 왜 이리 잘함? 카밀이 왜 골드임?
말이 안 돼. 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너 골드 아님? 왜 골드에 있음? 여러분들, 나 골드 아니래요. 레렉토 인증 톡마크 달렸어. 내가 왜 5연패 하냐고. 내가 왜. 아, 이게 탑의 고통인가. 이게 가이아 플랫도 무슨 말이야. 퍼펙트 카미. 아, 레렉톤이 그 못 느껴버리잖아. 아, 아깝다. 내 마음상 바로 제노사이드 캡 다 뛰는 건데. 네. 아, 피지컬 약간 딸렸네, 그냥. 아, 미안한데요? 골드 사진들한테. 아, 자고 형, 나 티어 갑니다. 어느 정도로 보여? 물어볼까? 다이아. 욕심 좀 써. 이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루밍 당했다. 이런 말하긴 그런데 100승 같은 1승을 했다고 할까? 못 믿겠다고요? 저도 못 믿겠어서 한번 잠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대 탑 라이너에게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거 롤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보통 칭찬합니다. 하지만 레렉토리 혀를 내둘렀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야무씨가 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죠. 분노가 없는 레렉토는 약하죠. 하지만 맹서운 카민. 이후 10분간 리플레이를 보며 열변을 토했다. 바로 입체 커버. 숙률 개 썩는 랭톤마저 쩔게 만든 세밀. 카밀은 요즘 이제 분노의 차를 때면 좀 해야겠어요. 잘하니까 팀으로 놀다가 이겨야겠다 할 때 카밀 꺼내야겠습니다.